예, 예, 이번에 리서치 쇼케이스가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아, 작년에 학생들이 프로젝트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훌륭했습니다. 또 교수님들은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올해는 교수님들과 같이 참여하는 이런 리서치 쇼케이스를 기획했고 우리 재단에서도 5천만 원이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리서치 쇼케이스가 정말 성공적으로 끝났고 학생들이 다섯 개 대학 학생들과 협력해서 IGC는 바로 이러한 상생과 협력의 그런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의 우리 IGC의 새로운 또한 전통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다섯 개 대학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입니다. 앞으로 10개 대학이 여기에 입주하게 되면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세계적인 글로벌 교육 허브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들, 교직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재단 직원들도 함께 합심해서 이 훌륭한 행사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